봉사와 헌신의 마음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일 예비 간호사들이 봉사와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하나의 촛불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150여 개의 불빛으로 강당을 밝힙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을 온 마음으로 전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 촛불을 든 예비 간호인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깁니다. 나이팅게일은 지난 1800년대 전쟁 당시 부상병의 사망률을 낮추고 병원 시스템을 개혁한 간호사로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병원 실습을 더 훌륭히 끝내고 선배님들처럼 깔끔하고 멋있는 간호사가 되어 사회의 발전을 시키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실습을 다녀온 선배들도 선서식에 참여해 봉사와 헌신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대하게 되는 만큼 올바른 간호인의 길을 가길 바라는 은사님의 바람과 조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간호과를 택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비 간호인들이 진정한 백의의 천사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